2000년 전 한국 기독교 역사와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를 기념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온 세대가 모여 회복과 부흥을 갈망한 대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곳곳에선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캠페인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오는 10일까지 기후환경주간으로 선포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섰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4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대표회장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임서국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CTS 뉴스입니다. 50년 전 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는 이 한국교회 부흥과 도약의 기점 중 하나였죠. 당시 뜨거웠던 부흥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뜻에서 지난 3일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부흥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이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현지 기자, 50년 전 대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궁금한데요.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소개해 주시죠. 네, 1973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딱 20년 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집회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의 집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고요? 네, 고 한경직 목사를 대회장으로 총 440만 명이 참여했고 대회 과정에서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결심한 새로운 성도도 약 8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 기독교 역사의 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0년 전 특별했던 전도대회를 기념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번 대회 현장 분위기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장현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기념대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는데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백석예술대학교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를 도왔습니다. 본 기념대회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기념음악회가 진행됐는데요. 이미 음악회 전부터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이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음악회는 주제에 따라 총 6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극동방송 전국어린이연합 합창단, 찬양사역자 CCM 가수연합, 대중가수 아티스트연합, 유명성악가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음악을 통해 회복과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네, 정말 이 영상에서도 뜨거웠던 현장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념대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또 세계 기독교 집회를 새로 썼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기념하는 대회였던 만큼 많은 축하 속에서 개최됐는데요.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은 50년 전 전도대회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었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50년 전 전도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다며 기념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열정이 타오르고 한국교회가 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나라가 어렵고 분열될 때 기념대회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회장인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50년 전 전도집회에 참석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결과 지금 그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 복음과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하면서 신앙 계승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0년 전 성령의 역사적인 현장의 추억을 넘어서 멈춰버린 기도 성령 운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우리는 모였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이어 대회 개회 선언은 대표대회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맡았습니다. 오 목사는 기념대회가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개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공동대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개회 기도를, 특별 찬양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장이자 한국교회 음악협회 이사장 박신하 장로의 지휘 아래 1만 명 찬양대가 나서서 웅장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강사로 나선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 소개는 대회 상임 고문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맡았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당시 통역을 맡아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와의 조우가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50년 전 전도집회 통역을 김장한 목사가 맡았다면 이번 대회 통역은 한국교회 차세대 목회자로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맡아 청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대회 참석자들이 기대했던 점이라고 하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정신을 계승했던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가 어떤 메시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을 깨울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장윤수 기자, 주요 설교 내용 전해주시죠. 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영혼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란 건데요. 네. 영혼은 죄를 지을 때 죽는다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You lose your soul,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buy it back.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을 다시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Jesus Christ died that we might live.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You see, Jesus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me.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놓으신 겁니다. 설교 말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But if you've never invited Christ,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Then you stand, and we're going to have a prayer together. 그리고 우리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prayer to invite Christ to come into your heart, into your life.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This is an important moment.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He wants to forgive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설교 후에는 한국교회와 민족의 부흥, 세계 선교 등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대회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흥을 외쳤습니다. 네, 1973년 빌리 그레엄 한국대회 이후 50주년 행사 소식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70주년, 100주년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지 기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번 50주년을 함께 기념했다고요? 네, 토요일 50주년 행사에 앞서서 지난 2일 금요일 저녁 전야제 의미로 청소년 청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 청소년 1만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회장에 입장하려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집회가 열린 지하철역 인근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의 설렘과 기대를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앞으로 있을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70주년, 또 100주년을 기념할 주역들이겠죠. 네, 이 청소년 집회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전달이었습니다. 먼저 설교를 전한 인물이 1973년 당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손자입니다. 네. 앞서 5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아들이 설교하고 청소년 행사에서는 손자인 윌 그레엄 목사가 강단에 나선 거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 전달을 빌리 그레엄 집안이 몸소 보여주면서 대회의 의미를 증명했습니다. 손자 윌 그레엄 목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한 사랑과 구원을 다시금 청년들에게 일깨웠습니다. 또 1973년 당시 어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듯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신앙이 전달되길 소망했습니다. I'm so grateful to have a chance to talk to the future generation of Korea. Many people here in 1973 gave their life to Jesus Christ. But tonight I'm going to ask you to make a decision.
이 1973년에서 2023년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은혜가 전해지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청소년 집회에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끌 만한 요소도 많았죠. 네, 행사에서는 차세대 미디어 사역팀이자 다채로운 CCM으로 주목받는 위러브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또 가수 BY 이병윤 씨가 간증을 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BY 씨는 성경 말씀과 신앙 가치관을 담은 랩 가사로 활동하는 가수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대중문화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이 전한 말씀과 찬양에 집회 현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밖에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거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네, 청소년 집회에서 보여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들이 보여준 열정이 바로 한국교회 미래를 이끌 에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념대회 청소년 집회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복음 앞에서 모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현숙 기자, 이 참가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기념대회에는 50년 전 전도대회에 참석했던 이들도 상당수 참여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 손녀를 데려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믿음의 2대, 3대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 다들 뜨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참가자들의 대회 참석 소감 모아봤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즐겁고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너무 좋은 날을 주셨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말씀에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함께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참가자들도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50년 전에 이 한국 땅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 100년 뒤에 청소년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며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모래 위보다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제가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인데 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더욱 커져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설교 중에 지난 50년 동안 한국도 세계도 많이 변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네. 50년 전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복음의 능력이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그리고 또 미래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대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빌리 그레엄 목사가 남긴 믿음의 유산과 메시지가 미래까지 이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28번째 환경의 날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국가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가 됐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를 한국교회 기후환경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4일 환경주일부터 일주일간을 한국교회 기후환경 주간으로 선포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조세계인 지구환경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은 한국교회의 우선적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이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기후환경 위기를 겪으면서 이 부분은 질서에 대한 파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교회에서도 그동안 성경이 주장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유배된 것이 결국은 기후환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공동 캠페인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분야별 5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전자주보 사용하고 종이 사용 줄이기,
밤 10시 이후 교회 간판 조명 끄기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실천이 제시됐습니다. 소비 분야는 저탄소 생활 습관 실천입니다. 교회는 친환경 제품 사용과 공간에 나무와 정원을 가꾸고 가정에서도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 등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또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회 차량도 전기수소 차량으로 교체하는 친환경 이동 실천이 제시됐습니다. 교회 내 모든 구성원의 자원순환 교육을 하고 지역 내 자연 생태계를 관찰 보호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세상을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개별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갈 생각입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기후환경주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4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등 각 교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습니다. 새 대표회장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임서국 목사를 선출했으며 회칙 수개정과 재정보고 등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결교단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결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는 나성 윤문기 감독이 부담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예성 신현파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선교훈련원이 2023년 봄학기 종강예배와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 이민기 위원장은 설교를 위한 분명한 소명과 순종을 강조하며 선교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지에 지어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수료식도 진행됐습니다. 총회 선교훈련원은 선교사의 자세, 위기관리 능력과 더불어 세계 각 지역에 따른 선교 전략 등을 12주 과정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가을 학기 개강 예배는 오는 9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3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 부이사장 김은성 목사는 일상 회복을 향해 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다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응빈 교수와 함께 감염병의 시대, 미생물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 미중유의 위기를 겪었던 시대와 교회를 돌아보고 미생물이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는 문화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문화예술 전문가와 소통하는 장으로 해마다 목회 안에 예술의 참여와 효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5월 16일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홀트 측은 지난 2019년 추방 입양인이 정부와 홀트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입안 계정에 대한 조사 등의 의무 위반, 과다한 입양 수수료를 통한 부당 이익 취득 등의 원고 주장은 모두 기각됐으며 국적 취득 확인과 보고 의무 위반,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 5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인데요. 인천의 한 교회는 자연사랑 마을 축제를 열어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 초록이 무성한 이곳에 자연사랑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2019년부터 마을 축제를 진행해온 영복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스리고 섬기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연 사랑을 주제로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자연이니까 자연을 사랑해 주는 게 한편으로 이웃 사랑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주민들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함께 즐기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 함께 준비한 축제에는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도 많이 되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쁘게 화분을 만들어서 지역 생태 환경을 담은 사진전과 다 쓴 플라스틱 컵으로 만드는 화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방향제 등 업사이클링 만들기와 자전거 발전기 체험 등은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한 바퀴 돌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열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아이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쓰레기를 주우며 지역을 청소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주우니까 또 뿌듯했어요. 자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자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이웃들과 함께 나눈 현장. 영복교회가 마련한 마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하죠. 진심을 담은 인사로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부흥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를 교회 표어로 삼은 동탄 시온교회인데요. 오늘은 하근수 목사님 모시고 인사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 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인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누가 가서는 인사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찾아가서 사울을 맞이하고 인사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했다 이렇게 보는데 참 중요하다 인사가. 그래서 너무 유치하지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표를 정했는데 의외로 교회 처음 오시면 그걸 보고 참 좋아하세요. 최근 저희 취재 기자가 교회 방문했을 때 마주치는 성도마다 민망할 정도로 인사를 해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인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첫 만남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여, 친절해 보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첫 만남, 만날 때 인사가 중요한데 그 처음 갔는데 막 와서 막 이분도 인사, 이분도 인사하면 부담은 되지만 마음은 참 좋다고요. 그래서 인사는 사람을 마음을 여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통해 교회도 성장하고 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 나눠주신다면요.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인사 갔다가 동장님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도 동장님 관할 내 백성들인데 우리 어른으로서 한번 격려의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럼 오셨어요.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죠. 그리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약속하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된다 했더니 다음 주에 또 올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나오시다가 세례받고 집사님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동탄이 화성시인데 화성시장님한테 시장님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한번 인사 한번 오시죠 했더니 새벽 어떻게 인사를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 오시라고. 20일 특세 총진군할 때인데 이분이 정말 첫날 왔어요. 오시니 하나님께서 만지셨나 봐. 이분도 다음 날 20일 개근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시장님인데 얼마나 큰 역사야. 이런 일이 뭐 너무나 많죠. 네. 인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인사는 소통이다. 지금은 소통의 시대, 소통이 리더십인 시대인데 인사한테 소통이 됩니다. 뭐 그뿐이 아니라 인사는 관심이죠.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니까 관심이고 그 다음에 인사는 먼저 가서 말을 거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먼저 말을 못 걸어요. 겸손한 마음이 가져야 인사가 될 수 있고 인사는 상대방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 가서 먼저 사랑의 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예수, 뭐 천당, 불신, 지옥 참 그 용기는 있는데 효과는 없어요. 인사 통해서 인간관계 성립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를 통해서 소통, 관심, 뭐 정복, 그다음에 뭐 전도 너무나 큰 은혜가 많죠. 마지막으로 인사의 기적을 시청자들도 누릴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에 대해서 참 정말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또 짧잖아요. 기적은 인사만 잘해도 기적을 만난다. 먹고 사는 정도 이상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부터가 20대 초반 때 정말 버스에서 만난 옆에 앉았던 자매님과 정말 인사하다가 만났는데 그 여인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났고요. 오늘 또 많은 기회가 올 텐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도 거시고 인사도 하셔서 기적도 만드시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매일 하던 인사인데 목사님을 통해 인사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더 인사를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감리교 전국부흥단 기독교대한선결교회 부흥사회가 285주년 웨슬리의 심 기념 1일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와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1차 연합성회에서 감리교 전국부흥단 대표단장 전영기 목사는 감리교와 선결교 모두 웨슬리안이라며 연합성회를 통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성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우근 목사가 설교를 통해 웨슬리 영성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감리교와 선결교 1일 연합성회는 오는 11일 성남제일교회와 성민교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오목천교회가 김철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말씀을 전한 가운데 원로 목사로 추대된 김철환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앞으로 오목천교회는 약속의 땅이자 부흥의 땅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철환 원로 목사의 37년 목회 기간 중 2007년까지의 설교 내용을 담은 5권의 책 오동나무 신의가를 출판하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 예배가 수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위원회 안산 동지방회가 주최한 기념 예배에서는 원용래 감리사의 인사말에 이어 협성대학교 신동욱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교회의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존 웨슬리 목사의 신앙과 신학에 따라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 아가페 코랄 제21회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선 오르간 연주와 찬양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으며 시니어로 구성된 글로리 아가페가 우정 출연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1년 창단된 의정부 아가페 코랄은 군부대 위문 공연, 장애우를 위한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